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29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023년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 올 한 해 경마가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모두 마감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나지 못한 조철이라는 예상가를 그래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시고 해주신 우리 조철 스타일의 모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뭐 새해 더 좋은 예상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 이번 주 2023년 마지막 경마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군소리 안 하고요. 바로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235, 부산은 3568입니다. 메인 승부는 후반부 두 개씩, 제주 3경주, 5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아, 요게 어디 갔냐. 예,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을 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당일날은 많이 혼잡하니까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 문자 입금 계좌 아래 하얀색 라인에 나와 있죠. 하루 문자 3만원, 일주일이면은 9만원이죠. 거기에 4주문은 28만원입니다. 많은 금액이 할인이 되니까 거의 반값이 됩니다. 월정액으로 신청하시면요. 한 13,000원, 14,000원, 뭐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월정액 한달 문자. 뭐 1일부터 31일까지가 아니고요. 12회입니다. 매주 3회씩 금토일 곱하기 4주 12회, 그럼 36만원이 나오죠. 20만원이면 거의 반값입니다. 자, 월정액 많이 이용들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암말 경주입니다. 기복 마필들의 혼전 접전인데요. 믿을 대가리가 없다. 믿을 놈이 없다. 3번마 그린 치프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거 직전 경주 인기 거의 백판이었죠. 인기 9위였습니다. 이번에는 대가리가 팔립니다. 진겸이 어깨가 무거워졌는데.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던 대지의 여걸, 뭐 스마트, 얘네들이 꼬이면서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좀 있었다. 자, 그래서 그린치프를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요놈이 압도적으로 팔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를 그래서 3경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갑니다. 달라박스 승부 예측권 10장입니다. 예측권 10장. 조철은 주둥이만 나불나불대는 10장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예측권 10장, 20장 들어가는 예상가라는 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마 그린치프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심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린치프를 뒤로 돌려놓고요. 자, 요번 경주 이 정도 조판이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인데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배당판에서 조금 나중에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요. 중배당에다 한방 때리겠습니다. 3번마 그린치프는 기본 능력만 봐주면서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배당도 뭐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는 5경주죠. 5경주. 자, 요거 5경주. 국산 5군에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 5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인데, 역시나 조철의 수요 프레시라이브, 어저께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라이브에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마 킹파이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다음에 백판짜리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 5번마 킹파이터. 5번 킹파이터도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완전히 백판짜리 하나, 점 하나 없는 백판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거의 백판성인데. 자, 요거 한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아예 요 놈을 대가리로 갈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가면 5번 킹파이터를 놓고 가는 그런 경주고요. 자, 여기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 얘네들을 꺾어 들어가면, 아마 짭짤한 배당이 여러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죠. 6경주하고 8경주인데요. 자, 5경주 목운동 가지고 요 6경주의 예측권 20장 한번 때립시다. 역시나 3번마 토프랜드입니다. 직전 경주 우리가 노렸죠. 짭짤한 배당으로 우리가 노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밀크데이를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토프랜드에다 완짱. 복승식이 8배였고, 쌍승식은 한 15배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멋지게 우리가 한방 갖다 때려 먹은 놈인데. 이때는 밀크데이라는 달러박스를 놓고 승부를 들어갔던 그런 경주고요. 자, 요번 경주 이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 2번마 토프랜드가 직전 경주에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렸어요. 꽃자리 딱 잡고. 암만 안쪽 게이트라도 전개가 꼬이려면 꽃자리 잡는데 힘들죠. 최시태 기수가 자리를 잘 잡고 최적의 전개를 펼쳤는데,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부부담 중량이 지금 57kg. 아, 이거 무거워 보입니다. 57kg면 이제 난생 처음 받아보는 부담 중량인데, 납땡이가 무거워졌다. 등짝이 무거워졌다. 부담 중량이 좀 버거워 보이는 3번마 토프랜드. 거기에 직전 경주 그야말로 최적 전개로 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최적정계로 펼쳐질 것인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마 토프랜드를 뒤로 돌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메인 승부인데요. 3번마 토프랜드가 역시나 압도적으로 대가리가 팔리죠. 57kg. 분명히 제가 무겁다 그랬습니다. 경주거리가 1800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00m. 적정거리 만남. 요번에 요놈이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따라가면서 덮칠 수 있는 놈한 놈을 노립니다. 최적의 편성을 만났다. 최적의 편성을 만났다. 자, 요놈 째리고 있는 우리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요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뭐 경마라는 게 그렇고 갬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기 대가리 대끼리 빨갱이 무서우면은 그 경주는 쉬면 됩니다. 우리가 승부를 본다 달러박스 놓고 승부를 본다 그러는데 자꾸 인기 1, 2만 보이면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쉬든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셔야 됩니다. 조철의 메인 승부를 들었는데 비적준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빨갱이가 들어왔어. 그러면 조철이 욕을 시원하게 하셔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별로 욕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 분명히 터집니다. 분명히 제가 볼때 혼전이고 3번마 토프랜드가 맘 놓고 들어올 만한 그런 경주가 못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부산 6경주 상한가 한방 때린다. 자, 요거 꼭 메모들 해놓으시고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달러박스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8경주 최대 승부처. 8경주 최대 승부처. 자, 또한번 달러박스를 멋진 놈을 하나 골라놨습니다. 이 웨이팅 포이가 1번이죠, 1번. 자, 이번 경주 조건이 좋아 보이는 1번마 웨이팅 포 유. 요놈이 현장 가면 아마 근소하게 우위로 팔릴 겁니다. 웨이팅 포 유. 직전 경주 뭐 역시나 우리도 노렸죠. 웨이팅 포 유. 정문 스펙터를 이기면서 웨이팅 포유 혜선이가 꾸역꾸역 날라왔습니다. 꾸역꾸역 날라왔는데. 자, 요번 경주 송경윤이로 바뀌었어요. 뭐 혜선이, 김혜선이, 박제희 뭐 이런 애들보다 송경윤이는 일단 한 끗발 떨어지죠. 뭐 잠시 반짝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거야 뭐 기수애들이 전부 서울 올라갔을 때 올렸던 성적이고요. 대부분. 자, 기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진다. 1번마 웨이팅 포유. 인코스 이점은 좋지만,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발 빠른 마필들이 감고 올라오면, 자, 1번마 웨이팅 포유가 안쪽에서 요것도 갇히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개 유불리를 받지 않는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아나짜리 한 놈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고요. 자, 요번 경주는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뭐한 20배짜리 10장이면은 벤츠 한 대는 아니지만 상한가 분명히 가는 거죠. 자, 1번 웨이팅 포유가 이렇게 1번 게이트에서 샤부작샤부작 많이 팔립니다. 너희들 많이 팔려라.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우리는 우리의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완장으로 이것도 중배당 한 방으로 갖다 조지고요. 뭐 1번 웨이팅 포유는 안고만 가는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선취부로 중간 무빙까지 아마 뜰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놈의 훈련 상태도 상당히 조교를 강조교로 일관을 해놨습니다. 뭐 조교는 세게 한다고 좋은 마필이 아니지만 평소보다 조교 강도를 조금 올렸다. 요거는 좋은 초식으로 봐야죠. 자, 요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두 번째 상한가 한번 때려 볼 테니까요. 부산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3경주, 5경주인데요. 메인 승부는 3경주하고 5경주고, 오늘 제주 경마도 부산 경마는 달러 박스 승부가 좀 많았었는데,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두 개고 달러 박스가 한개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경마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뭐 간단하게 갑니다. 제주 2경주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5번만 명품 명장. 데뷔전부터 걸음이 딱 뽀롱이 났었죠. 딱 재고 3착을 하더라고요. 명품 명장. 이 자윤철 조교사가 이서연이 태워놓고 가끔 요런 짓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서연이가 기승술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이게 뽀롱이 나요. 탐색전을 펼치려면 뽀롱이 안 나게 타야 되는데, 이 소연이는 꼭 뽀롱이 납니다. 이 데뷔전에서 그냥 꾹 잡고, 이거 때렸으면 그냥 대가리였어요, 이거. 근데 꾹 잡고, 3착으로 갖다 대더니, 직전 경주는 뭐 갖다 여유롭게 갖다 때리고 올라왔죠. 800m 1분 05초. 상당히 상위 기록인데. 자, 요번 경주 5번마. 명품 명장은 대가리로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마권수 압축이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는 예치권 10장. 딱 때리고 받치기 2장이면 되겠습니다. 주력에 한 7장. 방어에 한 3장. 자, 요 정도로 두 방으로 나눠서 가면 되겠는데. 자, 5번마 명품 명장을 놓고요. 두 방이면 조카다. 두 방이면 조카다.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 싹 빨갱이들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7장, 3장 이렇게 나눠서 때리면 어느 게 들어와도 요게 들어와야지, 요게 7장짜리가. 자, 때리고 받치기 두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로 들어갑니다. 3경주. 자, 3경주도 2경주와 마찬가지로 찍어먹기 승부인데, 3경주는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경주보다 배당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는 오전장에 이경주 먹고 삼경주 먹고 자금을 딱 만들어서 부산에다 갖다 때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작전을 짜봤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 국산 5군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엔간하면 대가리 꽂을 흉마가 보입니다. 자, 7번 마 비룡 신공. 야, 안득수. 참 대단하죠? 인기 바닥. 꼴찌. 갑자기 걸음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계속 후미권 바닥에서 자빠이, 자빠이, 자빠이. 이거는 결론은 자빠이라는 얘기죠. 이러더니 갑자기 선입견에 딱 붙어서 뭔 보름 만에 마필이 그렇게 힘이 차고 걸음이 늘고 하겠습니까? 안득수 태워가 꼭 그냥 한번 쐈던 마필이 바로 7번 마 비룡신공입니다. 자, 이렇게 고배당을 내고 들어온 놈들이 복승식 91.5배였는데요. 연투하기가 조금 그래프가 별로 안 좋죠. 이런 놈은 연투를 거의 안 한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상대가 워낙 약해가지고 7번 비룡신공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조판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술자고 뭐 안득수 정도면 기술자죠. 뺄려면 얼마든지 뺄수 있는 그런 기수긴 합니다만은 굳이 뺄 이유가 보이질 않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차라리 꼬랑지를 자기네들이 붙여먹는 그런 경주로 갈 공산이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데요. 자, 요것도 7번 놓고 딱두 방입니다. 뭐 현장에서 배당 상황에 따라서 삼복삼창 한 마리가 더 날아갈 수는 있지만, 자, 현재까지는 요것도 딱두 방이면 끝이다. 두 방이면 끝이다. 빠따 돈질 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삼경주에서 예측권 20장 승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철도 요첫 번째 메인 승부에 멋지게 20장 한번 때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삼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죠. 제주 5경주.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혼전 접전인데, 자, 수요 라이브에다 공개를 해놨다. 제가 써놨죠. 자, 이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 오경주는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거는 뭐, 긴 소리 할거 없습니다. 제가 상한가 때리러 가는 마권을 어저께 수요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공개 오픈해 놨습니다. 공개 오픈. 대가리는 어떤 놈이 좋고, 완짱은 어떤 놈이 좋고, 아나짜리는 어떤 놈이고, 제가 수요 라이브에 다 풀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어저께 거 라이브 안 보신 분들 라이브 중에 뒤쪽에 들어있죠. 조철의 예상은 뭐 신재주 위원 예상도 있고요, 최영 위원님 예상도 있고요, 김기경 위원님 예상도 있습니다. 쭉 지나간 다음에 조철의 예상은 제일 마지막에 손님들 먼저 부탁을 드리고, 조철은 제일 마지막에, 라이브 마지막에 조철의 예상이 나오니까, 어저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 오픈한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갑시다. 자, 5경주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내일 승부할 거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제주 235, 부산은 3568. 그중에 메인이 제주가 35, 부산은 68.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계좌 이체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요 방송 끝나면 일찌감치 입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자, 월정액 한달 문자 반값이죠. 20만 원입니다. 월 12회 반값으로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 문자. 자, 요것도 많이들 이용을 부탁을 바라면서,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